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 참 겁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도박 중독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박 중독은 단순히 도박 문제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카지노라든지 그 다음에 약물들, 음식물도 마찬가지죠. 예. 사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중독시킬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카지노 산업이라든지 뭐 경마 산업, 또 약물 산업 이런 것이 대부분 다 상대방을 중독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그와 같은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그런 뭐 기호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브랜드에 중독이 되게 되면은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본주의의 핵심은 고객이나 상대방을 중독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고 이렇게 봐도 결코 무리한 그런 주장이 아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모든 신문이 다 다루고 그다음에 또 현장을 급습한 그런 경찰적의 이런 그 영상이 소개됐기 때문에 야, 정말 참 저렇구나. 아내가 지금 도박 중인데 한밤 산속에 텐트를 급습했는데 56명 가운데 33명이 중년 여성이었다. 그럼 또 그 외에는 또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용어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산에 사는 도박이니까 산도박이라고 그렇게 보는 말입니다. 산도박 현장에서 운영자 6명을 포함해서 56명을 체포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 또 이제 이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또 모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겠죠. 충남 지역 야산의 천막 도박장을 차리고 도박판을 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도박장을 이제 개설해 주고 아마 수익금의 10% 정도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조선중앙이 다 경찰 측이 제공한 그런 현장 급습 장면들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구먼요. 충남 당진 지역 폭력 조직의 조직원인 김 씨 등 6명은 지난 3월 초부터 최근까지 당진과 서산, 아산, 예산 지역 야산 10곳에 천막으로 도박장을 만들어 일명 산도박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참 이 도박이라는 것이 겁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도박이라는 것이 사람의 뇌 구조로 보게 되면은 이 도박과 같은 그런 단기적인 쾌락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지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일체 그와 같은 부분에 무덤덤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이든 아니면 무덤덤한 사람이든 간에 이런 중독성이 강한 종류의 그런 오락이나 유희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빈도나 가능성을 좀 낮추는 것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중독이 시작이 되게 되면 뇌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뇌라는 것은 일종의 그 아주 많은 실타래와 같은 그런 네트워크망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망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신경회로망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박을 하게 되면은 모든 종류의 중독성이 강한 그런 도박 같은 경우는 그 뇌의 신경회로망이 더욱더 강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저는 그걸 뇌구조가 변형된다. 뇌구조가 바뀌게 된다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와도 관계됐지만 신경회로만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중독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두 가지 갓을 예를 들면은 뭐 도박 뭐 그냥 경마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카지노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이런 모든 종류의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활동들은 대개 모든 사람들은 뇌 가운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뇌의 기능이 좀 더 민감한 사람과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은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민감한 사람이든 민감하지 않은 사람이든 일단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뇌 구조가 변형이 되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여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본주의 체제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상대방을 중독시킬 수 있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건강한 중독도 있지 않습니까? 운동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정해진 그런 일과대로 움직이는 것도 일종의 중독이니까 그죠? 건설적인 중독도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임찬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도박에 중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그 가운데 중요 부분만 제가 뽑았는데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하고 거의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도박을 하게 되면 뇌의 특정 부위에 도파민의 분비가 자극되는데 이 이야기는 도파민 분비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좀 그런 부분이 무덤덤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도파민이 뇌 특정 부위에서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즐거움과 다행감과 행복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은 마약성 물질을 복용할 경우와 유사합니다. 예. 호르몬 분비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도박을 계속하게 되면 예. 뇌의 변연계란 부위의 특정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이야기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두터워지고 촘촘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구조가 바뀌는 거죠. 네트워크망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박과 관련 네트워크망이. 이는 긍정적인 기억으로 오랫동안 각인되게 됩니다. 그걸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장기간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그만두게 되면은 도파민 체계에 혼란이 오게 되고 도파민은 각성 집중 즐거움 관련된 뇌호르몬입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도파민 분비가 증가되는데 도박과 도박을 그만두게 되면 도파민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뇌 변화하고 아주 밀접한 연결되어 있고 아마 지금 의학계나 이런 데서는 MRI 촬영 같은 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도박을 할 때 뇌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것이 5년 10년 됐을 때 어떤 식으로 그냥 견고하게 뇌 구조가 그냥 변형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본주의는 중독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중독을 시킬 수가 있으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온라인 게임이든 그게 음식물이든 그게 무슨 뭐 예를 들면 기호성 식품이든 그게 도박이든 약물이든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대방의 돈벌이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여러분들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식들 아이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이런 돈벌이의 그런 수단이나 도구로 자기가 되지 않으려면 자료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글로벌 카지노 증가 추세입니다. 이게 가장 밑에 짙은 색은 북미 미국하고 이름 캐나다고 그 위에 이름 약간 옅은 보라색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푸른색은 아시아고 그 다음에 이름 맨 위에 이름들 색은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증가율이 2016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4.9%가 성장하네요.
그 얼마나 돈벌이가 잘 되겠습니까? 연평균 10% 넘게 계속 뭐죠? 예, 카지노 산업이 발전되어 온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북미, 아시아, 유럽 관계없이 그만큼 인간 여러분들 본성을 착하게 겨냥한 예, 그걸 산업이 이렇게 카지노 산업인 거죠. 빠르게 이름 성장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온라인 게임. 이것도 중독성이 아주 강하죠. 우리나라는 또 온라인 게임을 가지고 부자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미 시장에서 온라인 게임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확장되어 있느냐. 이 짙은 초록색이 미국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가파르게 여러분들 증가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푸른색이 캐나다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입니다. 사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뭐 이 산업을 하면 사업가도 돈을 벌고 그다음에 뭐 예, CPU를 공급하는 그런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인텔 같은 회사도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중독을 시켜 돈을 버니까. 그러나 여기 또 돈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겠습니까? 시간하고. 매년 20%씩 증가하는 겁니다. 중독이란 게 이런 겁니다. 그다음 이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의 온라인 게임 시장입니다. 미국에 예. 여기는 맨 밑에 짙은 색은 스포츠 여러분들 베팅 스포츠 도박이죠. 그 위에 이런 푸른색은 카지노 그다음에 여러분들 위에 약간 옅은 색은 포카 그다음에 여러분들 위에 옅은 보라색은 빙고 그다음에 다른 색이냐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2% 증가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산업인 거죠. 그 상대방을 중독시켜야 되니까. 주변에 나이가 꽤 드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빠져가지고 사업체도 날리고 돈도 날리고 하시는 분들을 뭐 흔하지는 않고 드물게 보는데 참 중독 조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 단기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즐거움이 많지 않습니까? 돈 안 드는 즐거움 그리고 은근한 즐거움 시간을 두고 잔잔한 즐거움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대부분 이런 종류의 중독성이 강한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단기적인 쾌락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걸 멀리하는 그런 걸 훈련을 잘 하고 교육을 잘 해야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돈을 지키고 자신의 그런 행복을 지킬 수가 있죠. 자본주의 핵심은 중독입니다. 상대방을 중독시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